중국에서 대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산샤댐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릅니다. 최근 2년 전에는 산샤댐에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우한 지역에 팬데믹이 크게 발생하여 전염병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홍수와 지진,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중국에 최종적으로 산샤댐이 붕괴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쪽이 산, 동쪽이 평야입니다. 황허나 장장 이런 강들이 다 서쪽 산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수력 발전은 높이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쪽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쪽으로 보내준다는 게 서전동송입니다. 중국 남부의 물을 북부로 끌어온다는 남수북조,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보내주는 서귀동송, 모두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입니다. 중국은 작년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제2의 산샤댐이라 불리는 세계 두 번째 규모 수력발전소인 바이어탄댐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쓰촨성 량산주 닝난현과 윈난성 샤오퉁시 차오자현을 교차하는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에 맞추어서 중국몽 과시에 열을 올리며 바이어탄댐 가동과 쓰촨성 청도 제2공항인 템프 국제공항을 개항한 것 등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한 것 관련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산샤댐과 작년에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간 바이어탄댐은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 중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부에 전송한다는 서전동송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산샤댐의 일일 발전량은 1820만 킬로와트로 우리나라 소양강댐의 14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중국몽 역시 많은 문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산샤댐으로 인하여 연간 10억 톤 가량의 오염물질이 인공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유기 오염물질이 총 101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양쯔강의 유형이 줄어들어 강의 정화 능력이 감소되었으며, 수질 오염으로 31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공호 주변 지역의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서전동송의 큰 중국몽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하여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로 환경 재앙의 위험성이 늘고 있고, 고향을 잃은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의 댐을 건설하자는 논의는 홍수 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으며, 20세기만 해도 1931년과 35년, 54년, 4년에 일어난 홍수로 총 2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수련을 비롯해 이 저원라이, 그 다음에 덩샤오핑에 의해 논의되던 댐 건설 계획은 정치 불안정과 자금력 부족으로 흐지부지 되다가 1992년 덩샤오핑의 동료에 힘입어 드디어 건설 계획이 승인돼서 93년 12월에 착공된 이 산샤댐 건설은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 중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부에 전송한다는 서전동송 프로그램의 하나였으며, 작년 7월 가동된 바이어탄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환경 오염과 고향을 잃은 이주민들 문제 외에도 산샤댐과 바이어탄댐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2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에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폭우와 태풍이 몰아치면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년 전부터 중국 남부에 내린 호우로 인하여 산샤댐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2022년은 작년보다 더욱 강력한 폭우와 태풍이 중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의 최고 수위는 180.4m입니다. 댐의 최고 수위란 어느 경우에도 더 이상 넘기지 않도록 설정한 수위입니다. 한마디로 댐 수위가 이 레벨을 넘어가면 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샤댐의 높이는 185m로 최고 수위에 도달해도 댐의 정상부까지는 4.6m의 여유가 있습니다만 최근 기후변화로 엄청난 폭우와 태풍이 예측되는 올 2022년에 폭우가 어느 정도 내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샤댐이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1만 개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중국의 수리 전문가들 역시 공사 과정에서 약 80여 개의 균열이 발견된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콘크리트 겉면에만 균열이 있을 뿐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를 관통해 댐의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균열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에서 댐이 붕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중국은 1975년 집중호우로 댐이 붕괴해 삽시간에 2만여 명의 주민이 사망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75년 8월 8일 태풍 니나의 영향으로 중국 허난성 주마댄시에 3일간 무려 1605.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집중호우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마점시에서 35km 떨어진 이 만차오 저수지에 3일간 내린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댐이 붕괴했습니다. 이 여파로 60개의 크고 작은 댐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2만 6천여 명이 사망하고 1,1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산샤댐의 건설을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중국의 유명 수리학자인 황완리 전 칭화대 교수는 2001년 세상을 뜨면서 산샤댐의 수명이 10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